우리 사람의 몸에는 모든 동물, 식물 다 마찬가지예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이 몸 안에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사람이 탁 죽어버리면 뭐가 안 흘러요? 전기가 탁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기분 나쁘지만 전기가 흐르면 작동하면서 살아있고 전기가 안 흐르면 전기가 꺼져버리면 죽어버려요. 여러분 핸드폰이나 텔레비나 컴퓨터나 똑같아.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보니까 무슨 제품에 불과해요? 전자 제품에 불과해요. 네. 요거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 우리 몸에 흐르는 우리 몸에 있는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전기는 먹는 음식으로부터 와요. 네. 특히 음식 중에 어떤 음식? 탄수화물. 아. 그 탄수화물이라는 것 속에 전기가 들어있어요.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왜 그 속에 전기가 있죠? 예. 네. 여러분, 이런 거를 참 중요한 거예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이란 게 뭐예요? 탄은 뭐예요? 탄. 탄은 탄소. 탄소. 탄소하고 뭐하고? 예. 네. 탄하고 그다음 뭐 나와요? 수는 뭐예요? 물이에요. 여러분 뭐 탄수화물 나 알아 그랬죠? 그 모르잖아. 예, 네. 우리는 알면서 모르는 게 너무 너무 많아.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건데 알고 보면 몰라. 자, 탄. 그다음 뭐 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수라 그러지 말고 물이라고 그럽시다. 탄 물. 에이 수라 그럽시다 그냥. 탄 수. 그다음 뭐라고요? 화. 화라는 건 뭐예요? 탄소와 뭐가 물이 화합한 물질 탄소화물. 탄소와 물은 화합. 탄소가 뭐예요? 현실적으로 탄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탄소는 뭐예요? 수치야, 수. 나무 태우면 타고나면 뭐가 남아요? 새까만 수치 남아요. 네. 그게 탄소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 수치를 갈아가지고 가루로 낸 게 숟가루야. 숟가루를 싹 작게 굽으면 훅 불면 뭐예요? 네, 날라가요. 그게 더 작아지면 탄소 입자가 되는 거예요. 숟가루하고 물하고 화합하게 안 하게 안 합니다. 근데 탄수화물에서는 어떻게? 탄소하고 그 숟가루하고 물이 화합한 게 탄수화물. 어떻게 화합을 했을까? 본래는 화합이 안 되는데. 예.
여러분이 실제로 숯가루를 병에다 넣고 그다음에 물을 붓고 아무리 세게 흔들어도 녹게 안 녹게 안 녹습니다. 녹는 거 그치 보여? 보여 조금 있으면 어떻게? 다 분리돼 버려. 물과 기름이 화합하지 않은 것처럼 숯가루 탄소와 물이 화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기다 막 끓여도 안 녹아. 근데 어떻게 탄소 화물이 있죠? 네. 탄소와 물이 붙어서 화합을 하려면, 그게 화합되면 거기 탄소 화물이 돼버려. 네. 근데 화합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게? 탄소와 물이 있을 때 그 탄소와 물 사이에 뭐가 필요해요? 그 두 개가 화합을 하려면. 네? 자, 그래서 탄소를 화학적으로 하면 탄소는 뭐예요? C예요. C는 카본, 탄소가 카본이거든. C. 하고 그다음 물은 뭐예요? H2O. 이게 화합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화합을 뭐가 필요하냐면 화합 에너지가 필요. 에너지. 이 힘이 없으면 힘은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이 에너지가 없으면 화합하지를 않습니다. 네. 어떤 두 남녀가 화합을 못해요. 못하는데 뭐가 있으면 화합이 돼요? 네?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있으면 화합이 돼요. 그렇죠? 그 화합이 되면 그거를 남과 여가 화합이 되면 그거를 뭐라 불러요? 부부라. 부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탄소를 남자라고 치고 맞아요? 물을 여자라고 치면 남자와 여자가 여자 사이에 뭐가 있으면 사랑이라는 힘이 있으면 이 남녀가 뭐가 돼버려요? 더 이상 남녀가 아니고 부부가 돼버려요. 부부.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뭐예요? 탄소와 화합이 안 되는 탄소와 물이 이 에너지가 오면 서로 화합이 돼가지고 바로 뭐가 돼? 남과 여가 사랑이라는 에너지로 화합이 되면 뭐가 되듯이? 부부가 되듯이. 탄소와 물 사이에 이 에너지가 들어오면 더 이상 탄소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뭐가 돼요? 탄수화물이 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다른 완전히 다른 물질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도 부부가 돼보면 알죠? 부부가 딱 돼보면 남자가 남자 짓을 남자가 계속 나는 남자라고 고집할 수가 없잖아요. 여자 쪽으로 어떻게
좀 양보를 해줘야 되잖아. 응. 여자는 양보를 안 하지만. 그렇죠. 그럼 그 양보를 해주는 것을 여자도 양보 많이 해야죠. 그렇죠. 서로서로 어떻게 여자는 남자 쪽으로 양보를 해야 되고 남자는 여자 쪽으로 양보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게 부부예요. 부부. 탄수화물이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이 에너지 서로 화합이 될 수 없는 이 탄소와 물을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게? 저 에너지가 전기입니다. 근데 요 전기는 어디서 왔게? 그거는 태양에서 옵니다. 아시겠죠? 왜 그래요? 태양에서 오는 것은 빛입니다. 태양광선이에요. 태양광선이 뭐게? 그게 전기예요. 그게 그 태양광선도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태양광선이지만 과학적으로 자세히 얘기하면 전자기파예요. 전자파. 네. 왜 태양에서는 전자파가 나올까? 태양에서는 태양에서 뭐를 해야 태양에서 전자파가 나와요? 태양에서 전기를 만들어야만 전자파가 나와. 태양은 전기 만듭니까? 아, 태양은 거대한 발전소예요. 태양은 어떻게 발전을 해요? 태양이 발전하는 방법은 그건 우리 과학자들은 알아요.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 태양이 발전을 하는 방법을 핵융합 발전이라고 해요. 우리 울진에 있는 핵발전소는 무슨 발전소예요? 핵융합 아닙니다. 핵분열 발전소예요. 원자 핵이 분열하면서 나오는 에너지. 그런데 태양에서 발전하는 방법은 원자 핵이 뭐 두 개가 융합하면서 남는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핵 융합 방식으로 발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래요. 그럼 왜 지구상에서 핵 융합 발전소가 있느냐? 아직도 없어요. 지금 이 핵융합발전소를 만들려고 과학자들이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깨끗한 네? 에너지가 굉장히 나오죠. 그런데 그걸 이제 이론은 다 아는데 굉장한 기술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직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제일 발전된 발전소는 핵 분열 발전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발전해 있죠. 핵융합 발전소 만드는데, 핵 분열 발전소 만드는데. 근데 이제 그거 없앤다 그러죠. 그렇죠?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방사선 오염이 된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화력 발전을 해야 돼. 미세먼지가 더 심해져. 하여튼, 이 세상 문제는 복잡합니다. 자, 예. 예? 수시업. 예. 그거를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숯가루는 이렇게 나쁜 화학 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서 여러분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예? 독 먹으면 숟가루 먹어요. 예. 만약 독을 먹었다면 숟가루를 먹으면 숟가루가 독을 흡착합니다. 숟가루가 보약은 아니에요. 숟가루를 매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웃기는 일인데. 가만히 저 이 뚜껑이 어디로 갔나? 응? 아, 이건 뚜껑 없는 거구나. 아, 참. 난 이 뚜껑 있잖아요. 이건 뚜껑이 없어요. 속았어요. 자. 자, 여러분. 이렇게 기술이 좋은 과학자들이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드는 핵융합 발전소가 태양에 있어. 희한하죠? 그 태양에도 똑똑한 과학자들이 사는 모양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태양에는 아무 기술자도 없어. 그런데 그 고도의 기술을 요해야만,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그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태양에서. 그리고 전기가 생산돼가지고 태양광선이라는 전자파 형식으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땅에서 뭐를 만들어요? 탄수화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근데, 그 전기만 들어오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전기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 흘러요. 그렇죠? 그 전기가 흐르는 것을 전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전류가 우리 몸을 흘러가는 그 전류를 우리는 몸 안에 흐르는 전류를 생체 전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생체 전류가 흐르면 모든 전류가 흐르면 전기가 흐르면 그 전류가 흐르는 물체로부터는 뭐가 나가게 돼 있어? 전자파가 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모든 전기 제품이 켜져서 전기가 흐르고 있으면 뭐가 나와요? 전자파 다 나와요. 모든 전기 제품. 자,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뭐가 나오게? 전자파가 나와요. 그거를 생체 전자파라고 부릅니다. 생체 전자파. 그래서 그런데 우리 몸의 건강 상태는 무엇으로 측정될 수 있게? 그 우리 몸으로부터 나오는 전자파를 찍으면 우리는 이 몸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건강 상태는 무엇으로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생체에 흐르는 전자파가 어떤 전자파냐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아, 이 생체 전자파를 찍어서 보니까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 건강 상태를 보려면 뭐를 찍어요? 뇌파라는 뇌에서 나오는 생체 전자파를 찍어 보면, 아, 이 뇌파가 안 좋은데요? 그럼 뇌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뜻해요. 심장의 건강 상태를 찍으려면 뭘 찍어요? 심전도라고 그래요. 심전파를 찍죠. 심장에 흐르고 있는 생체 전자파를 찍어요. 찍으면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자 근육에 문제가 있다. 그럼 뭐를 찍어보면 돼? 근전도를 찍어. 아하, 우리 몸의 건강 상태는 무엇에 따라서 결정되는구나? 우리 몸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그게 좋은 전자파면 건강하고 나쁜 전자파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생체 속에 흐르는 전자파가 좋은 전자파라는 말은 그 무슨 말이냐? 전자파가 뭐 좋은 파도 있고 나쁜 파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파라는 말은 뭐 중국 걸로 한자 말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파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 하면 결입니다. 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숨결이라고도 말하죠. 그렇죠? 숨 쉴 때 공기가 나갑니다. 그래서 숨결이 아주 부드럽다. 숨결이 고르다. 잔잔한 숨결이다. 나쁜 숨결은 어떤 숨결이에요? 거친 숨결이다. 물결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물에도 뭐가 있어요? 파동이 있어. 파동. 자. 모든 에너지의 흐름은 파동입니다. 제가 말할 때 제 음성, 이 소리도 소리가 여러분의 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귀로 들어가가지고 고막을 진동시켜. 그러면 그 고막에 일어나는 진동을 감지하는 뼈가 있어요. 직접만 뼈들. 뼈가 있어. 그 뼈가 신경에 접촉해가지고 신경에 접촉하면 그게 전자파가 돼. 아시겠죠? 그래서 소리에도 뭐가 있어요? 부드러운 소리, 네. 고운 소리 결이 있고 그 나쁜 소리 결을 뭐라 그래요? 폭, 네, 폭음이라고 그러죠. 폭탄이 막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도 소리 결이 좋은 소리를 결을 들을 때는 우리 기분이 어떻게 돼? 아, 참 아름다운 음악이구나. 그러면서 좋은 힘을 받아. 그렇죠? 그러면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네, 그 아름다운 소리를 음악이라 그러네. 네, 아름다운 소리. 네. 아, 참 좋구나. 네. 그런데 나쁜 소리를 뭐라 그래요? 소음이라 그래. 아, 시끄러. 유전자 꺼져, 안 꺼져요? 꺼져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건강 상태라는 것은 유전자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렇죠? 유전자가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을 건강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소리 결도
소리케를도 저 고운 소리 음악이 들리면 그게 아름다운 소리면은 힘 유전자를 켜주는 힘을 받는 거고 소음 결이 나쁘면 그래서 아 그러면 아름다운 결은 어떤 결인가 자 이게 이제 파동이라 그래 파동 아 이거는 여러분 보기에도 무슨 뭐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소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대로 아름답지도 않고 짜증나 아시겠죠? 하 그래서 이 소음이 들려도 뭐가 나빠져요? 여러분의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나쁜 파가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부드러운 파를 알파파라고 부릅니다. 알파파. 알파. 이런 짜증나는 파를 베타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게 뇌파를 찍은 거예요. 맨 위에 보이는 게 이게 베타파예요. 네. 요렇게, 요, 그 다음에 아주 부드럽고 고르고, 그렇죠? 이런 파를 알파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이 파를 델타파라고 하는데 이게 수면파입니다. 여러분, 뇌, 이 수면파가 흐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엄청 졸려요, 그냥. 네. 내가 자기 싫어도 잠이 와요, 안 와요? 아, 이게 잠은 안 되는데, 잠은 안 되는데. 그래도 델타파가 되면 자기 싫어 자야 돼. 옛날 운전할 때 야, 이거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막 졸려. 델타파. 그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파가 제일 좋은 파처럼 보이죠. 그렇죠? 이 파는 그런데 별로 좋은 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도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9에서 13까지가 제일 좋은 거고 이거는 어떻게 해요? 9 이하죠, 그렇죠? 8, 4에서 8까지 이렇게 되면 멍청한 상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멍 때린다 그러죠. 그리고 최면술 걸렸을 때 멍. 내가 무슨 판단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앞으로 가 그러면 왜 앞으로 가? 서, 그럼 또 서. 자기 뭐 하는지도 몰라. 이런 상태를 최면 상태라. 또, 이거는 명상 상태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뇌파를, 그래서 명상하는 사람들은 이런 뇌파로 들어가기 위하여 아무 생각을 안 해야 돼. 무엇에만 집중을 해야 돼? 호흡. 그러다 보면 어느새 멍. 자, 이거는 이런 파에는 안 들어가야 돼. 아시겠죠? 여기 이제 근데 알파파가 되면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calm, 아주 평화롭고,
lucid 그랬습니다. lucid라는 말 무슨 말이냐면 아주 판단력이 명확해진다. 그런데 밑에 시타파가 되면 멍, 멘붕, 왜? 정말 이 알파파를 유지해야 되거든. 아시겠죠? 알파파가 흐를 때 여러분의 유전자는 가장 행복하고 안정적이고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도 이런 것 때문에 유전자가 많이 꺼지고 지금 이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오고 근데 이렇게 해봐야 누구 손해야? 내 손해야.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이다. 내가 만약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세상을 만났다면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술을 안 먹을 수도 없고, 응. 그런데, 세상이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변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신앙이 없이는 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살아나가기가 아주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알파파를 유지해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알파파를 유지해야 네. 자, 평정을 유지해야 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지구가 아무래도 멸망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2030년까지 빨리 진행해가지고 이 지구를 안정화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핵발전소 다 뭐요? 없애고 다 빨리 진행해야 된다. 이게 전 세계적 추세예요. 지금 왜? 지구가 망해가고 있어야 망해가고 있어요. 예, 이거 엉망이에요, 지금. 이대로 그냥 가면 지구 그냥 빨리 망해.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은 어쨌든 지구는 망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테슬라, 예? 마스크, 이언 마스크인가? 먼저 뭐 준비하고 있어요? 화성으로 이주할 준비를. 성경은 뭐라고 해놨게? 지구는 인간들의 뭐요? 무차별적인 욕심 때문에 결국 지구는 망가진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결과는 뭐게? 화성으로 보내줄게? 그건 아니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지구를 다시 창조해야 된다. 인간도 어떻게 돼야 된다? 다시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쪽에 가능성이 돼 있을까?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이 지구를 창조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새로운 창조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화성보다?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병 낫는 게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큰 희망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그 영원성을 봐야 돼. 암 나도 뭐 이상구 박사가 아무리 뉴스타트 잘하고 뭐 있어도 때가 되면 뭐예요? 죽을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으로서 끝나는가?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그건 아니다.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다. 다시 내가 너를 이 지구를 창조하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한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다시 창조할 수 있다. 새하늘과 새 땅. 네. 그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화성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엘리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빌 게이츠니 소로스니 이런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들은 갈 수 있겠지.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다 가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또 오염시킬 텐데, 화성도.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가 하고, 안 믿는가 하고, 이 사고 방식이 점점 어떻게 멀어지는 거예요, 서로. 그 지금 이렇게 멀어져 있는 거예요. 저도 아마 하나님 안 만났다면 화성 갈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걸 진짜 지금 생각하면. 야,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암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새 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이 다시 부활해서 앞으로 사망이 없는 이 상태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이게 그래서 아마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됐구나. 펜스가 말하자면 배신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가 돌려놓겠다고 이렇게 연설을 하고 근데 펜스만큼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없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뭐 하나님 믿는다는 거 참 믿기 힘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하고 그래서 그 이제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우리의 유전자 상태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생체 전자파의 상태. 그 사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 있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이거 너무 이렇게 가까이 많이 사용하면 어떤 위험이 있다고 그래요? 뇌종양 걸릴 위험이 있어요. 뇌종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뇌세포 속에 있는 건강한 유전자가 어떻게? 종양 유전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그럼 그게 X광선, 여러분, 엑스레이도 전자파의 일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엑스레이, 무슨 적외선, 자외선, 햇빛, 이런 게 다 전자파야. 그런데 그, 왜 엑스레이라고 부르냐? 뭐냐면, 그 전자파의 뭐예요? 이 속도와 이 모양에 따라서 그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 또는 뭐 그 마이크로웨이브 이렇게 다 전자파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전자파는 우리 몸에 유전자의 좋은 전자파는
지금 우리가 볼 때 태양 광선으로 치면 무슨 광선이 제일 좋아요? 가시 광선. 가시 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보보다 더 에너지가 세지면 그거는 무슨 선이 돼? 보를 자라 그러죠. 자 밖으로 나갔다 해서 자외선이라. 그러면 자외선부터 유전자를 손상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암, 피부세포의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변질시켜서 피부암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빨이 빨간색이 제일 에너지가 낮죠. 빨주노초 파남보 자외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빨간색보다 더 뭐예요? 주파수가 늦으면, 주파수가 늦다는 말은 에너지가 더 낮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빨간색 밖으로 나간다. 적외선이라고. 적외선은 눈에는 이제 안 보여요. 이제 안 보이고 뭐로 느낄 수 있어요? 열로 느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캄캄한 밤에 동물들의 움직임을 보려면 어떻게? 동물의 몸에서 나오는 열을 감지할 수 있는 그 적외선 감지 망원경이 있어. 그래서 이제 밤에 캄캄한 밤에 쫙 보면 동물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인다. 그 눈에 안 보이는 빛이 그게 적외선. 열로만 존재하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올라가서 엑스레이, 엑스광선, 우주선 이렇게 되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는 직접적인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유전자 영향을 주는 것은 뭐예요? 전자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좋은 상태에서 유지하려면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가 좋은 전자파라야 돼. 무슨 파? 알파파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펜스가 뭐 배신을 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이런 뜻을 들으면 자연적으로 여러분의 뇌파가 무슨 파가 돼? 베타파가 돼버려요. 아이 짜증나. 그거는 뭐 새끼 이제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좋은 음악 진선미 그 사랑 에 대한 그 그런 뜻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노력할 필요 하나도 없이 여러분의 뇌파가 무슨 파가 돼버려? 알파파가 돼버려. 그래서 우리는 뭐밖에 할 수 없다? 선택밖에 할 수 없다. 우리는 알파파가 흐르도록 선택하면 예, 선택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짜증나는 소식은 어떻게 안 들어야지, 거부해야지. 근데 요 며칠 동안 저는요,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그건 오늘 아침에 김박사벌 사시겠죠. 김박사도 기분이 좀 회복이 됐는데 에. 뭐 때문에 회복이 됐게? 네, 강아지 보러 나갔어. 보러 나갔어.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수컷이 죽었는데 수컷하고 같이 자매로 온 명이가 있어. 걔가 우울증에 걸리면 어떡하나. 세상에 그 명이가 그 수컷 동이 무드 좋은데 그걸 냄새를 맡고 땅을 팔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면 어떡하나 싶은데 오늘 아침 보니까 팔딱팔딱 잘 놀아. 그래서 와서 막 팔딱팔딱 보니까
역시 뭐예요? 사랑이 최고야.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동물을 이 반려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키우는 것이 뭐 지우 같은 애가 있으면 그런 거 별 필요 없을지 몰라. 그러나 애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혼자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 반려견이 참 도움이 된대요. 우리 딸이 미국에서 그 이제 혼자 사는데 아 뭐 우울하고 뭐 이러고 해서 야 개를 한번 키워봐라. 그랬더니 확 달라지더래.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참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자파다, 생체 전자파다. 그런데 이 생체 전자파, 그러므로 생체 전자파를 좋은 생체 전자파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만드는 건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자, 여러분 뇌에 이제 이런 베타파. 이 베타파는 어떤 상태냐? 베타파가 흐르게 되면 짜증스러워요. 아, 짜증나. 그리고 불안하기도 하고, 잡념이 자꾸 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알파파가 되면 편안해져. 그러면, 저런 베타파가 흐르고 있는데 나는 알파파를 선택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진, 선, 미 이를 강력하게 선택해야 돼. 아시겠죠? 아, 좋은 음악을 들어보자. 노래를 그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자. 그래서 자꾸 그런 잡생각에 집중하기를 어떻게 거부하고 아 노래를 부르자. 아름다운 꽃을 보고 아 참 이쁘다. 그래서 강력하게 선택해야 돼. 아니면 뭐예요? 자, 뉴 스타트 강의를 틀어놓고 어떻게 집중하자. 그래서 진선미에 집중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해요. 자, 그러면, 그럼 어떻게 그게 변해요? 뇌에 흐르던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몸에 흐르던 생체 전자파가 뭐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파도 뭐예요? 이건 전기 에너지야. 에너지의 흐름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자, 에너지의 흐름은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이게 에너지가 있어. 그렇죠? 이 에너지가 있는 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어요? 지금 흐르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강한 에너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더 강한 알파파를 만들어서 여기다 뇌에다가 주입시킬 수 있어. 네. 이제 그런 짓을 요즘 정신과에서 하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 이게 이제 강력한 알파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우울증 환자 뇌에다가 쏘아주는 거예요. 안으로. 그 이게 자석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그림으로 자세히 보면, 자 이게 환자의 코, 눈, 네, 요거 환자의 뇌,
뇌에서 나, 그래서 이 뇌는 이 자석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강력한 알파파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내 속으로 집어. 그럼 기분이 좋아져. 환자의 베타파보다 더 강한. 출력이 더 강한.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강한 쪽으로 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강의를 듣는데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데 베타파가 변해서 알파파로 될까요? 그건 전기를 쏘아주지 않잖아. 그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부르게? 영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또는 정신적 에너지라고 부르게.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에 무슨 말이 있어? 정신력이란 말은 정신적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 정신이란 말과 정신적이란 말과 영적이라는 말. 아니, 같은 말이에요. 그 영적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를 보다 훨씬 더 뭐예요? 강합니다. 그래서 좋은 진선미의 영적 에너지가 탁 들어오면 베타파든 나의 뇌파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알파파로 어떻게 바뀌어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 같은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물리적 에너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중요한 진리를 하나 정리합시다. 물리적 에너지는 뇌파는 이 말입니다. 베타파는 물리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에 지배를 받는다?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 자, 여기 이 여자 환자, 우울증 환자가 이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고 15만원 내면 돼. 기분 좋아졌어. 아, 기분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카페 가서 맛있는 커피도 한잔 하고, 그리고 여자들이 한번 나왔으니까 안 들릴 수 없는 데가 있죠. 백화점 돌려서 하나 건지고 건질 때마다 여자들 뭐라 그래요? 돈 벌었다 그래요. 돈 써놓고 돈 벌었다. 참 희한한 사고 방식이죠, 그렇죠? 돈 써놓고 돈 벌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는 또 한 번 입어보고는 또 뭐예요? 괜히 샀다 그래. 하 참 남자들 힘들어 아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집에 가서 저녁 식사 잘 해먹고 야 좋은 영화나 한 편 보자. 그리고 TV를 탁 켰는데 전화가 따르릉 울렸어. 여보세요? 하니까 저쪽에서 내다 그래. 내다가 누구게? 시어머니요? 내다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15만 원 안 내도 내 알파파가 베타파로 휙 가버려. 그 시어머니와 사이에 흐르는 뭐예요? 정신적 관계. 나쁜 에너지. 그게 탁 한마디에 착 들어온 그럼 15만 원 들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 그 전기치료 이거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보다는 강의를 한 편 듣고 뭐예요? 예, 노래를 부르고 예. 이게 그래서 노래 부른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 저, 아, 우리의 화가 화백 선생님, 여러분 홍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화백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넉 달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잘 나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콧노래입니다. 어저께 그 우리 그 강아지가 죽었을 때 강아지 이름이 동이거든요. 동이가 안 보이네. 그랬더니 서가지고 아무 말도 못해. 동이 어디 갔어요? 동이가 숨을 안 쉬어요. 꼼짝을 못해. 숨을 안 쉬어요. 자, 그래서 뭐예요? 콧노래를? 그래서 여러분도 콧노래 부르기 시작하세요. 예, 콧노래. 예, 이 콧노래를 부르면 이 잡념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래서 부를 노래 없으면 뭐라도 불러야 돼. 걱정하지 마세요, 바리.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저 좀 정신 나갔나? 그 정도로 해야 된다니까. 예. 특히 암 환자들은 왜 암에 대한 뭐가 자꾸 들어오니까 두려움, 공포가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영적 에너지.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우리를 살리는 영적 에너지는 알파파를 만들어주고 부정적인 영적 에너지는 우리를 죽여 유전자를 끄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그러니까 긍정적인 뜻은 긍정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그 일학의 그 아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죠. 엄마를 그리고 나는 엄마 품에 안겼다. 그렇게 생각을 지어내서 그래서 우습지 않아도 일단 어떻게 해봐야 돼? 일단 웃어봐야 돼. 그만큼 나는 알파파를 선택하겠다라는 강력한 결심을 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이게 뉴스타트의 핵심이에요. 뉴스타트의 핵심은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 원칙에 따라서 뉴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내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의 파가 베타파냐, 뭐예요? 알파파냐 결정돼.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 있습니다. 감마파라는 파가 있어요. 예, 예. 이 감마파는 이렇게 생겨. 이게 흐르면 기절합니다. 이게 흐르면 이성적 판단력이 완전히 마비돼 버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이제 뭐가 어떻게 된 상태? 뚜껑이 열린 상태가 돼. 까! 하면서 아무거나 들어서 어떻게? 팍! 던져버리고
그게 감마파가 그렇게 되면 내가 왜 그랬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나의 선택은 아니야. 근데 내가 그래버렸어. 판단력의 마비.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거는 아주 나쁜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내 뇌파를 아주 나쁜 감마파로 만들어버렸어. 그렇게 되면 유전자 다 막 꺼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유전자 다 막 꺼져버리니까 어떻게, 세포가 작동 안 하니까 어떻게 돼버려? 쓰러져.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생체 전자파가 초음파냐, 알파파냐, 베타파냐 해서 결정이 되고, 그런데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는 무엇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이 영적 에너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영적 에너지를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결과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타파가 탁 시작하면 여러분 즉시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아이, 또 베타파가 들어왔네. 그래서 이 베타파는요, 베타파는 싫어도 들어와요. 싫어도. 그 참 희한하죠? 나는 잡념이 싫어. 이런 생각 좀 뭐요? 안 하고 싶어. 그래도 막 쳐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게 문제입니다. 좋은 생각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나쁜 생각은요, 내가 막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그 나쁜 생각을 주는 영적 에너지를 악령이라고 부르고, 좋은 생각을 넣어주는, 그래서 우리의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주는 그 영적, 그 힘은 성령이라고 불러. 아시겠죠?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끈질기게 무엇을 선택해야 돼? 성령 쪽으로 선택.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선택으로 성령을 선택함으로써 여러분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되어서 끝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